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준비해서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5가지씩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서 관심 종목으로 넣으실 수 있고 또 투자 포인트도 함께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스피드 종목 10은 두 분과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그리고 스쿱의 김상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두 분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오셨죠? 기대가 됩니다. 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먼저 화면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준비했습니다. 차영주 소장의 픽을 먼저 볼까요? YG 엔터테인먼트, 휴캠스, 이마트,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이렇게 5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고요. 김상훈 대표의 픽은 동국제강, 한미글로벌, 효성, 대우건설, 기아 이렇게 10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또 오늘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들 가운데 시청자 여러분들 눈에 띄는 종목 아니면 이거 내가 매수하고 싶었던 종목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에게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문자로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셔서 궁금한 점 더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도 궁금하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것들을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그런 내용 반영해서 두 분이 종목 설명을 해주실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서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독한 여우님이 유튜브에서 OBYB 잘 부탁드려요 라고 얘기하시면서 인사를 주셨습니다. 자, 두 분을 환영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자, 그럼 바로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영주 소장님의 종목부터요. 예, 첫 번째 종목은 YG엔터입니다. YG 엔터. 예, 지금 현재 엔터주들이라든지 게임주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SM 같은 경우가 이제 시세를 좀 내고 있죠. YG엔터라고 해서 시세를 안 내는 건 아닙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도 약보합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지금 YG엔터 같은 경우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위버스 생태계 진입 뭐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죠. 뭐 복잡한 얘기들인데 네. 이게 현재 지금 우리가 그 아티스트들이 다양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이제 융합된 그러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온라인 시대에 대한 어떤 뭐 아티스트들을 즐길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자리가 마련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YG엔터 그러면 조금 이제 그 가맹 요소로 2019년에 다양한 사업들을 벌렸어요. 일단은 엔터 그러니까 오프라인과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벌렸어요. 근데 그게 이제 코로나19 상황으로서 직격탄을 맞다 보니까 이 비용들을 어쩔 수 없이 소위 말해 손절매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비용을 좀 대거 줄여놨죠. 그러면서 온라인 쪽으로 다시 한번 하면서 굳이 오프라인과 연계되지 않은 온라인과 연계된 부분들이 현재 지금 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여기에 현재 신인 아티스트들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뭐 우리가 신작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관심 여전히 필요한 주식 중에 하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차영주 소장님이 지난주에 김상훈 대표는 어떤 뭐였죠? JYP를 좀 관심 네. 있다고 하셨는데 요즘에 어쨌든 엔터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네요. 차영주 소장님은 YG 엔터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김상훈 대표의 첫 번째 종목은 뭔가요? 저는 동국제강 가져왔습니다. 동국제강이요? 네. 동국제강은 일단 철근 컬러 강판 판매가 지금 굉장히 호조에 있습니다. 지금 근데 반년 만에 지난해보다 더 많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좀 벌어들였는데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매출이 지금 39.6% 그리고 영업이익은 뭐 107% 상승을 했고 이게 이제 13년 만에 최대 실적이 나오면서 이 어닝을 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에 이제 CSP 제철소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9월 하원 투표가 있죠. 이 인프라 법안 관련해 가지고 하원 투표가 있는데. 요것도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유럽 등의 이제 인프라 투자가 확대됐을 때에 대한 그런 수요를 좀 볼 수 있겠고요. 아직 좀 밸류에 들어가지 않은 어닝 부분이 좀 있습니다. 9월부터 이제 프리미엄 컬러 강판 뭐 생산 라인 신설을 하고 또 상업 생산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요것도 어닝에 이제 9월부터 반영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철광석 가격이 좀 단기적으로 하락했습니다. 한 40% 정도 좀 과대한 네. 낙폭이 있었는데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좀 마진 개선의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강판 가격이나 어떤 이런 철근 가격은 올라가져 있는 상태에서 철강성 가격이,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원자재를 드리는 건 또 싼데 강판 가격은 그대로 유지되니까 마진 개선이나 수익성 효과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게 이제 앞으로 부각됐을 때에 대한 그런 실적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국제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철강주 중에 컬러 강판에 또 특화되어 있는 동국제강을 김상훈 대표는 첫 번째 픽으로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저희가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가 앞으로 이런 걸 해보려고 해요. 다섯 가지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 중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기대가 된다, 탑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한번 언급해주시면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기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차영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휴캠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휴캠스 같은 경우 현재 화학 소재 부분에 대한 강자인데 이게 지금 현재 주요 고객사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이제 고객사별로 나가고 있는 물량들에 대한 어떤 조금 변동성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장기 공급 계약 체결에 따른 소식으로 인해서 현재 견조한 매출이 기대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휴캠스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영업의 이익이 또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보여주는 거죠. 최근에 탄소 배출권 가격이 조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의 다양한 규제 이런 것들을 대면서 탄소 배출권이 어떻게 보면 좀 뜬구름 잡는 얘기 비슷한 거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중국 같은 경우 탄소 배출권 글로벌 거래소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치고 나가는 모습들이 현재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탄소 배출권에 대한 모멘텀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휴캠스 재무제표를 보면 주요 고객사에 대한 매출이 장기계약을 체결함에 따라서 매출이 안정적이 되고 여기에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거죠. 여기에 영업의 손익에서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들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단기 순이익은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두 가지 포인트, 영업에 대한 이익과 영업 외 손익에 대한 부분들까지 감안하게 된다면 중요한 영업이익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들,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기대를 해도 되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휴캠스 영업이익이 어쨌든 그 실적 측면에서 굉장히 개선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휴캠스를 두 번째 종목으로 주셨고요. 자, 다음 김상우 대표의 두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네, 한미 글로벌 좀 가져왔습니다. 한미 글로벌이요? 네, 한미 글로벌은 지금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또 가져와 봤거든요. 동국제강에 이어서. 지금 9월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이제 하원 투표, 그리고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그런 직접적인 매출 수혜가 가능한 주식으로 좀 한미 글로벌을 뽑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 엔지니어링 기업인 그 미국 로리스나 뭐 JCPM, 뭐 오탁 같은 회사들을 자회사로 좀 보유를 하고 있어요. 오탁 같은 회사는 2011년에 좀 사들였고, 이제 나머지 기업들을 좀 사들였는데 이 기업들이 좀 뭐 하는 기업인가라고 좀 봤을 때 뭐 도시계획 설계를 좀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있고, 그리고 CMPM이라고 해서 그 건설 사업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공공 건축 위주의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됐을 때 직접적인 매출 수혜가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를 좀 증명을 하듯이 그 미 ENR이라는 그 세계적 건설 뭐 엔지니어링 전문지가 있습니다. 네. 그 전문지에서 선정했을 때 글로벌 10위에 이번에 들었거든요. 이전에는 뭐 9위까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세계 20위 안으로 선정된 그런 회사가 없었습니다. 그 공공 건축 위주의 그런 건설 사업 관리를 하는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한미 글로벌은 10위에 뽑힌 만큼 이런 글로벌적인 수요가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스마트 물류센터의 수주 증가, 그리고 네이버와 건설관리 MOU 체결 등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고, 실적은 2014년 대비해서 한 두 배 정도 증가는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사실 그때랑 별 차이가 그렇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볼 만한 그런 모멘텀이 있다. 9월 하원 투표 모멘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김상훈 대표는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미국의 인프라 법안이 만약에 통과됐을 경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픽해 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소개를 해드리는 중에 중국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중국 쪽의 상황을 좀 체크를 해보고 갈까요? 자, 일단은 중국 상해 종합지수 어제에도 1%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역시 좀 하락 출발하는 중국 상해 종합지수입니다. 0.1% 하락하면서 3,494선이 다시 좀 깨지는 모습이었고요. 홍콩 항셍지수도 역시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합니다. 0.31% 하락하면서 25,337포인트 선에서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본 니케이 지수도 오늘 좀 많이 빠지고 0.5% 가까이 좀 하락하고 있고, 반면에 우리 시장은 그래도 견조하게 좀 흘러갑니다.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좀 상승으로 전환이 됐네요. 뭐 큰 상승은 아니지만 일단은 오늘 기관 매수세가 조금 코스피에서 많이 들어오면서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3113포인트 선까지 일단은 올라와 있는 코스피 시장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차용주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가지고 오셨는데 네. 이마트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자윤님이 눈에 이마트가 확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해줬고 박하님도 이 코로나의 수혜를 좀 받으면서 이마트 관심 가지고 있는데 이거 쭉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이마트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관심을 좀 갖게 된 게 그 네. 외국인들 지분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들 지분을 단순하게 보게 된다라면 지금 외국인들 지분이 어제까지 어제도 이제 외국인들이 샀죠. 어제까지 35%입니다. 근데 우리가 최근에 이제 이마트가 4월 달 1일 기준으로 보면 3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약 외국인들 지분이 20%가량 더 늘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늘었네요. 외국인과 기관이 거의 매일 꾸준히 사고 개인들이 팔고 있는 대표적인 주식이다. 일단 수급만 놓고 보면 수급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탄탄하게 움직이고 그렇네요.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제 차트까지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물론 하루에 드라마틱하게 이제 뭐 5에서 7% 올라가는 주식은 아직까지는 아니죠. 아닙니다. 근데 이익이 상당히 조금 견조하죠. 그리고 자산 유동화를 통해서 현금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해서 현재 지금 나아가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외국인 지분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이데일리TV의 산채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외국인들 지분이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지분 인수 이런 부분들도 한몫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마트는 단기적인 시각의 접근도 유효하긴 하겠습니다만 중기적인 시각에서의 접근도 충분히 유효한 주식이다. 따라서 중기적으로 우리가 스타벅스 코리아의 상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게 된다면 지금 수준은 저평가에 돼 있는 구간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마트에 대해서 시청자분들도 관심이 많으셨는데 일단은 외국인들이 지분을 계속 좀 늘려가고 있고 스타벅스가 이제 만약에 상장한다거나 이런 기대감이 만약에 뭐 모멘텀으로 작용하면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주식이다라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마트도 한번 좀 추이를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갈까요? 김상훈 대표의 세 번째 종목은요? 네, 대우건설 가져왔습니다. 대우건설이요? 네, 건설주를 좀 가져왔는데요. 일단 실적이 좀 증명을 하듯이 건설주는 지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1분기에 잠정 매출이 이제 12% 정도 오르고 영업이익이 136% 정도 오른 것을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들은 앞으로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대우건설이 그중에 좀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해서 가져왔고요. 분양치가 이제 대부분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서 이제 미분양 리스크는 어느 정도 대우건설이 좀 해소를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주택 매출액이 좀 증가하는 좀 성향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고 그리고 4년 만에 연간 매출액이 성장 가능성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캐파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최근 분양시장 상황이나 정부 정책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좀 향후에 이제 주택 부문의 성장이 좀 뚜렷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각 때문에 조금 혼조한 상황이에요. 사실 대우건설이 이제 매각 관련해가지고 이제 호반건설이나 뭐 다른 아우다비 투자 쪽에 좀 입찰을 원했었는데 이제 자금 여력이 풍부하고 그런 플랜트 수주가 가능한 그런 것들에 이제 어떻게 보면 불입찰이 되면서 떨어진 이력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어떤 리스크가 될 수 있었는데 이제 새롭게 KDB가 좀 등장을 하면서 입찰에 좀 등장을 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제시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9,500원 선 4조 원 정도에 이르거든요. 지금 2조 원대에 있는 그런 대우건설로서는 아직 좀 성장세가 좀 있을 수 있고 외인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면 외인들은 좀 팔아치우는 장이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매수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여주기 때문에 하반 경직성이 있는 그런 대우건설을 좀 매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상훈 대표도 대우건설 이야기를 해주셨고 뭐 차영수 소장님이나 김상훈 대표나 이마트나 대우건설이나 외국인들이 좀 어쨌든 좀 사고 있는 종목들에 좀 초점을 맞춰보자라는 의견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차영주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으로 갈까요? 저는 삼성바이오를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삼성바이오가 이제 100만원 찍었다가 현재 지금 95만원까지 밀렸습니다. 네. 저는 근데 오히려 이때가 매수 기회가 아니겠는가 좀 과감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런가요? 하겠는데요. 현재 지금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죠. 뭐, 본업에 대한 어떤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조금 고무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뭐, 다양한 백신, 뭐, 단백질 기반의 백신에 대한 위탁 생산, 치료제에 대한 위탁 생산 기대감까지 더 지고 있고요. 5공장과 6공장 지금 이제 증설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4공장에 대한 현재 증설 얘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5-6공장에 대한 증설을 동시에 이제 실시하겠다. 뭐 이런 지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해재용 부회장이 지금 현재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보다는 바이오로직스가 아니겠는가. 뭔가 퍼포먼스를 보여 반도체로서 더 이상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죠. 230조라는 돈을 쏟아붓겠다라고 삼성전자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저렇게 매물 못 주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뭐 그 평상시 하고 있는 투자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인식들이 좀 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삼성바이오가 만약에 신약 개발에 성공한다라면 굉장한 퍼포먼스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이제 아무래도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수준 정도라면 지금 현재 95만 원 수준이라면 일단 고점에서 뭐 조금 7-8% 정도 밀려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조정기에 매수 관점 접근이 유효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영주 소장님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230조가 넘는 투자를 하겠다는 삼성 그룹 그 중에서 삼성전자를 보는 것도 좋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는 게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히려 지금 조정이 나올 때 매수해보자라는 의견이셨고요. 자, 이번에는 김상훈 대표의 다음 종목 효성. 네, 효성을 알고 있습니다. 네. 네. 효성은 어떻게 보면 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인데 이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또 잘 나오고 있어요. 매출액이 9,468억으로 43% 오르고 있고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2,180억으로 1,142%가 나오면서 좀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바탕으로 한 이런 주식들은 어떻게 보면 신흥국의 어떤 그런 환율 관련해서 이제 외인 매수세가 조금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이때에 좀 실적 개선주, 그러니까 실적들이 좋은 주식들은 조금 더 하반 경직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회사 지분법 이익이 좀 급증을 했습니다. 자회사들이 그런 지분 관련해가지고 그런 주가들이 계속 오르면서 이익이 좀 많이 늘었고, 그리고 자회사들 실적도 계속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효성화학이나 효성 TNC나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것들의 어떤 리포트를 봐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상승세가 엄청나고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30% 이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주회사, 그러니까 효성화학이나 뭐 효성 TNC나 이런 자회사들에 투자하기에는 계속 올라서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사실 효성 같은 지주회사를 좀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3분기도 계속 실적이 좋을 예정입니다. 실적 개선이 지속될 예정이고 효성 TNS가 다른 것들에 비해서 조금 매출이 안 좋았었는데 납품 지연 매출이 사실 이때 3분기에 인식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기간의 연속적인 순매수나 연말 배당이 뭐 4.3%였는데 작년에는 작년에는 그랬는데 이제 6.2%로 더 좋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투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효성을 한번 살펴보자. 요즘 뭐 지주사들에 대한 관심도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효성 그룹주 전체도 뭐 좋지만 다른 기업들, 대기업들의 지주사도 좀 챙겨보자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이것도 참고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차영주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예, 네이버가 바닥을 좀 찍지 않았는가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예, 지금 42만 원대 보면 현재 지금 네이버가 다양한 M&A 이슈를 현재 지금 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네이버의 전략 구조상 맞다라고 보여지죠. 카카오와는 좀 다르죠. 카카오는 키워서 상장을 시킨가 하면 네이버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안 했기 때문에 M&A 전략을 좀 하고 있다는 거죠. 다양한 업황을 지금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이라면 충분히 네이버를 좀 담아도 되지 않을까. 네이버냐 네. 카카오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논란들이 좀 계속 있습니다만 카카오도 현재 지금 횡보 상태고 네이버도 횡보 상태에서 시장의 관심에서 다소 좀 멀어져 있긴 합니다만 오히려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M&A 이슈를 갖고 있는 네이버가 좀 우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뭐 차영주 소장님은 언제나 뭐 네이버 카카오 선택을 하면 네이버를 선택하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가겠습니다. 이번엔 김상훈 대표의 마지막 종목이
기아죠. 기아인데 네. 유튜브에서 구습기님이 기아 너무 궁금하다. 자세하게 알려달라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욕 아닙니다. 아, 네. 네, 기아차를 좀 가져봤는데요. 사실 이런 뭐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뭐 11년 만에 무분규 임금 협상 합의, 그리고 25년까지 뭐 택시 10만 대를 정부에서 이제 보급하겠다는 내용을 좀 엊그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렇죠. 이런 것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 기아 텔룰라이드나 이제 웃돈 얹어서 이제 판매될 정도로 인기가 많거든요. 해외에서. 네, 그리고 하반기에 그 스포티지나 뭐 EV6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요. EV6가 이번에 굉장히 잘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인기가 좋을 것이고 또 고마진을 계속 누릴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분기 실적은 또 매출액이 또 잘 나왔어요. 61% 정도 전년도 대비해서 더 잘 나왔고 영업이익도 924%로 굉장히 좀 잘 나온 편인데 이제 기아를 왜 살펴봐야 되냐면 역대급으로 좀 낮은 PER을 좀 가지고 있어요. 6.6배 수준인데 현대차보다도 더 지금 좋은 PER을 좀 가지고 있고 차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을 만약에 다시 그러니까 테슬라처럼 다시 받게 됐을 때 각종 그런 뭐 ADS나 ADAS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PER 다시 받게 됐을 때 조금 밸류를 다시 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좀 제시가 되면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웨인의 좀 연속 순매수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또 장이 안 좋으면서 어떻게 보면 웨인이 계속 빠져나가는 상황이 지속이 됐는데 웨인이 최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신흥국들이 지금 PER이 굉장히 안 좋은 것들 그러니까 지금 6.6배인데 사실 PER이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이 부각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웨인의 사랑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네. 하반경 시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기아까지 마지막으로 김상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제가 아까 부탁을 드렸죠. 다섯 가지 중에 가장 그래도 관심이 간다, 눈에 띈다, 탑픽을 하나씩 골라주시면 되겠는데 차영규 소장님은 어떤? 저는 이마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마트요? 예, 이마트에 대한 중기적 관심 여전히 유효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마트에 대해서 봄봄님이 이마트 15만 원에 저점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글쎄요, 그건 뭐 좀 너무 욕심 아닐까요? 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가격 뭐 지금도 나쁘지 않다라고 그렇죠? 보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김상훈 대표는 탑픽 뭘 고르셨습니까? 네, 저는 동국제강 고르겠습니다. 동국제강이요? 네, 철강주들이 아직 마진 스프레드 확대가 좀 남은 것 같아서. 네. 네. 철강주를 좀 주목을 해보자. 철강주 스프레드 이야기도 있고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으니까 동국제강 그리고 차영주 소장님은 이마트 탑픽으로 선정을 해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잘 챙겨두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두 분과 함께 스피드 종목 10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그리고 스쿱의 김상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한 주도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